자, 8번도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정독해서 읽어 보시죠. 자, 정독해서 지금 읽어보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1930년대 미국을 투어링, 여행한 이후에, 알렉시 디 턱빌, 이 사람이 프랑스의 역사학자인데 썼다고 합니다. 그의 경험을 포인팅 아웃, 블랭크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어떤 미국의 어떤 특정한 점을 좀 지적했다는 거예요. 주제라기보다는, 빈칸이 딱 주제가 되겠다, 이거는. 그 다음을 굳이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but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없죠. 그럼 마지막 문장 그냥 보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 봅니다. He found it ironical. 그는 발견했다. 그게 되게 아이러니컬하다 라고 했어요. 역설적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낸다는 걸, 그들의 시간을 working to acquire comfort and convenience. 그러니까 안락함과 편안함을 얻고자 일을 해요. 그러나 but이 또 있었네요. Then lacked the leisure time to actually enjoy them. 그러니까 이제 여가 시간을 그 실제로 즐기려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뭐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뭐냐? 이제 그 역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초이스로 가니까, 자, pointing out a tendency among Americans to neglect propriety. 어? 이건 뭐죠? Propriety? 명사 모르는 건 일단은 이건 뭐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 propriet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politeness예요. 예절, 예의범절 뭐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다 치고 어떤 요거를 지금 무시한다. 자, 미국인들이 뭔가를 무시하는 그런 개념이 나온 거는 아니죠. 주체가 누구니까. 이게 프랑스의 역사자잖아요. 버리고. 그 B번에 The untapped potential of America's workforce. 미국의 인력.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의 인력입니까? 미국의 인력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게된 거예요. 이제 그게 역설이라고 한 거고.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미국의 인력에 대한 잠재력, 이게 언택트, 개발되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소재가 잘못된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B는 오답입니다. C는요, A curious paradox in the American character. Curious, 굉장히 또 호기심이 있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요? 우리 아까 봤었던 거 연결되죠. 뭐랑 연결됩니까? 요놈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얘는 마지막 문장에 어떤 힌트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하이브가 없으면 이제 두 문장을 보고 답을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4번은 그 D, 초이스 D는 어떻습니까? The benefits of the American work ethic. 자, 미국인의 work ethic 하면은 뭐예요? 이건 work ethic. 예. 직업의식이죠? 그러니까 미국인의 직업의식의 혜택. 이러고 있는데, 이거말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아이러니컬 패러독스. 이제 요거에 근거해서 봤을 때 C가 적절해 보이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른 문제들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만. 네, 그래.